375페이지 보시면 오수 처리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설비는 뭐 최근의 흐름은 그 앞쪽에 기초사항에서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기초부분에서. 그러면 그 오염지표 보시면 오염지표는 뭐죠? 그래서 BOD, COD, DO, SS, SCUM 해가지고 나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개념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그리고 용존산소량 DO에다가 부유물질량 SS 그리고 스컴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만 딱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시험은 얘가 세 번 기출됐습니다. 세 번. 근데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옛날부터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안 합니다. 그리고 COD 아직 안 나왔고요. DO 이거 한 번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이건 16회 때 냈어요. 16회 때. 이건 16회 때 냈고 그리고 SS가 얘가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14회 때 나왔습니다. 14회 때. 14회 때 이 S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아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 해놔야 됩니다. 스컴하고 COD 중에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BOD는 자 이 유기물이 포함된 이 오수를 갖다 처리할 때 이거는 미생물에서 하는 거죠. 이 미생물균에 의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산소가 필요하냐. 산소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형이 BOD 이건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COD 자, 이 COD는 이겁니다. 자, 이 무기물질을 함유된 배수일 때 이 무기물질을 함유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자, 어디 됩니까? 여러분들이 금속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미생물로 분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 함유하고 있는 배수가 돼 이것은 BOD 측정이 안 돼요. BOD 측정이 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이 COD를 측정합니다. COD를 측정하는데 그러면 이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산화제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산화제. 그래서 이 산화제로 뭘 투입하는가 하면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합니다.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해 산화제를 투입해서 안정화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산화제를 투입해서 안정화되는데 산소 요구량을 구하는 겁니다. 안정화되는데 이 산소 요구량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산소가 필요했네. 산소 요구량 구하는 것이 이것이 COD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심하실 거. 그러면 이거는 보통 COD는 이겁니다. 공장 폐수일 때 있죠? 공장 폐수에 우리가 측정할 때, 공장 폐수. 공장 폐수는 이런, 금속 물질 같은 이런, 무기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장 폐수의 이 수질 측정에, 수질 오염 측정에 바로 이 COD를 측정합니다. COD 측정합니다. 그래서 공장 폐수 측정할 때 COD로 측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O 용존산소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자, 이 산소량을 갖다가 DO라고 하죠. DO. 그러면 용존산소량이 없어지면 물고기들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입을 수면에 가까이서 뽀끔뽀끔하죠. 그러다 깨골락 죽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 그래서 이 DO는 이미 16개 때 냈으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 이게 14회 때 냈던 건데 그래서
이 부유 물질량이죠. 오수 중에 함유되는 부유 물질. 이 SS가 부유 물질인데, 부유 물질. 부유 물질로서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거죠. 오수의 부유 물질은 오수가 탁하죠. 탁도를 나타내는 것이 SS입니다. SS. 그리고 스컴은 정화존의 오수표현에 따른 오물 찌꺼기예요. 오수표현에 따른 오물 찌꺼기를 뭐라 한다? 스컴이고요. 이거는 오물 찌꺼기입니다. 오수표현에 따른 오물 찌꺼기가 스컴이고요. 스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1번에서 자 SS까지는 자이 단위가 측정 단위가 단위를 다 ppm 단위를 씁니다. parts per million ppm 단위를 씁니다. ppm은 백만 분열이죠. 백만 분열인 ppm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유형이 이겁니다. 자, 이 COD하고 스컴하고 이 단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단위. 단위를 물을 유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76페이지 하수도법의 용어 부분을 법령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수도법. 예, 하수도법의 용어예요. 용어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다 해놨습니다. 요거는 그 8번에 분류식 하수 갈로 있죠? 요것이 한번 나왔습니다. 분류식 하수 갈로. 옛날은 이 하수 간거였거든요. 간거일 때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류식 하수 간거였는데 이 거자가 법이 바뀌면서 로자로 바뀐 거예요. 옛날은 간거였는데 여기 로자로 바뀐 거예요. 이 갈로로. 그러면 분류식 하수 갈로하고 그래서 자 7번에 뭐다? 함유식 하수가죠. 함유식. 함유식 하수 갈로하고 분류식 하수 갈로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오수하고 일반 우수, 빗물 같은 우수를 어떻게 처리했네, 이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흐르게, 분류식 하수는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게 하고요. 그리고 우수나 이런 지하수는, 우수 빗물이나 지하수는 별도로 따로따로 흐르게 한 겁니다. 이 하수에 흐르는 것을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별도로 흐르게 하는 게 분류식 하수 갈로입니다. 그럼 쉽게 오수를 갖다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신도시들은 이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분류식 하수 갈로로. 그래서 분류식 하수 갈로가 설치되면요, 거기는 그 지역의 건물들은 정화조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보일만 보면 싹다 뽑아가요. 그래서 똥통이 없어요. 다 뽑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분류식 하수관로고, 그러면 함유식 하수관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함유식과는 같이 흐르게 하는 거죠. 호수하고 우수하고 지하수가 같이 흐르게 하는 거야. 이건 같이 흐르는 겁니다. 같이 흐르는 것이 뭐다? 함유식, 함유식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똥통에 물을, 오수를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에 흐르게 하면 어때요? 냄새 나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겁니다. 함유식 하수 갈로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여러분들 저겁니다. 이 지역에는 정화조가 설치되는 겁니다. 정화조 설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럼 정화조 설치하는 거예요. 함유식 하수. 그러면 함유식 하수 갈로가 묻힌 지역하고, 그럼 분류식 하수 갈로가 묻힌 지역, 여기는 정화조 설치 안 해요. 여기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함유식 하소관로가 묻힌 지역은 건물지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아이 똥물 그대로 내려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분류식 하수관로가 묻힌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최근에 도시가 설계됐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무슨 환경에가 똥차가 와서 1년에 한 번씩 퍼더라. 그러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 함유식 하수관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똥차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서 이 지역이 대전시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설계되는 데는 그 요 형태로 많이 가요.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가고요. 옛날은 이거였습니다. 함유식 하수관로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함유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우리 서울시인데 동차가 와서 퍼갑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탱크롤리 큰 거죠. 에 무슨 환경에 오잖아요. 맞죠? 그 지역은 함유식 하수관로 지역입니다. 알았대요. 왜 냈겠어요? 앞으로 시험 내려고 낸 거지. 한번. 여기 옛날은 강거였거든. 강거였는데 지금 뭐다? 갈? 로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촌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희 촌에도 호수를 별도로 뽑아가요. 세종시 때문에 대전시만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해줬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딱 들어오니까 들어올 계기가 되니까 우리 물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요 대청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옛날보다. 아, 그 후에 공사를 다 했어요. 원류들이 있죠. 아니 그 물론 거기서부터 나쁜 물이 들어오면 대청댐 물이 좋겠어요. 맞죠? 거기에서 일반 가정이 있죠. 싱크대 물까지 있죠. 트리오선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뽑아갑니다. 저희 지역은 우리 작신 거 다 뽑아가도록 딱 설계해놨습니다. 촌인데 촌 동네 있잖아요. 바닥 다 파가지고 다 묻었습니다. 보시고 기준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개념 하나도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BOD 뭐가 나옵니까? 체크율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 냈어요. 세 번. 또 나올 때 되어 가요. BOD 제거율. 그럼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BOD 제거율. 율이니까 단위는 뭐다?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얼마나 제거됐느냐. 자, BOD는 뭐다? 생물학적 뭐다? 산소 요구량이었죠. 그 BOD 수치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물이 오염이 많이 된 거고, 맞죠? 오염된 물이다. 수치 크면. 수치가 작을수록 뭐다? 오염되지 않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정화조에 들어오는 유입수 BOD 똥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BOD 수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출수. 유출수 BOD 분의 들어온 똥물기 유입수 BOD 해가지고 요걸 백분율 한 겁니다. 백분율 퍼센트 한 거. 이것이 BOD 제거율이에요. 그러면 이 BOD 얼마나 제거된 제거율이 높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무슨 BOD 값이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유출수 있죠? 유출수니까 다른 말로 방류수 되겠네. 방류수. 정화조에서 나가는 방류수 BOD 맞죠? 이 수치가 작아야지 맞죠? 이 수치가 작을수록 제거율은 높아지겠죠? 아닙니까? 유출수 BOD가 작을수록 BOD 제거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이 무엇인가 하면 얘가 바로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낸 거야. 정화조의 이 성능, 정화 성능이죠?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개념이 BOD 제거율이에요. 제거율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 이 제거율 식을 찾으라는 게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 냈어요. 그러지만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 얘는. 이게 또 세 번 냈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거율이 높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그러면 정화조 성능이 좋다는 건 제거율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을수록 좋죠? 그럼 높으려고 하면 뭐지? 정화를 해가지고 방류되는 이 유출수 BOD 수치가 최대한 어떻게? 적어야 되죠? 적어야지 제거율이 높은 개념이 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뒤 넘겨보시면 적어 나옵니다. 378페이지 그 정화조가 나오는데, 페이지 380페이지 보면 그 정화, 그 부패 탱크 방식 나오죠? 부패 탱크 방식이 있고, 장기 폭기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 폭기 방식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 부패 탱크 방식인 일반적으로 저런 데 있고 장기 폭기 방식이 보통 아파트에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큰데 장기 폭기 방식들이 보통 아파트에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장기 폭기가 왜 장기 폭기라 하는가? 24시간 폭기한다 해서 장기 폭기 방식입니다. 24시간 폭기한다 해서 장기 폭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럼 일반 뭐 규모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옛날 이 부패 탱크 방식을 썼고요. 근데 규모가 이제 커져 아파트는 보통 커져. 뭐 쉽게 한두 동 이렇게 있을 때는 있죠. 그럴 때는 부패 탱크 쓸수 있지만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그럼 보통 장기 폭기 방식 형태 썼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장기 폭기 방식 순서가 나왔습니다. 순서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저 뒤에 넘겨 보십시오. 오수 처리설 위에 장기 폭기가 있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자 장기 폭기 방식이 나와요. 장기 폭기 방식 오물이 유입되면 처음에 장기 폭기 방식들은 이겁니다. 스크린을 해놨어요. 분쇄기. 그럼 여기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이거죠. 변기에 변하고 휴지만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실때 없는 것을 넣으면 여기에 뭐다 스크린이죠? 걸려요. 그리고 변은 여기 와서 분쇄되는 거죠. 아이 똥덩어리가 위에서 배관을 타고 싹 내려가고 여기 칼날이 딱 있으니까 있죠? 쇠가 딱 있으니까 탁 부딪히면서 어떻게? 분쇄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실드 없는 걸막 잡아 넣었다. 그럼 여기에 턱턱 걸려요. 분쇄, 이 스크린 앞에, 막 비닐종이를 넣어놨다. 그럼 이게 딱 걸려요. 그 다음에 똥이 내려오면 어떻게, 이게 딱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크린이.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이 스크린은 자주 점검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있죠? 아파트에 있죠? 우리는 뭐다? 합류식 하소가라서 똥통을 친다. 그러면 일단 소장님 댁에 직접 가지는 말고요. 맞죠? 직원들 시켜서 있죠? 점검을 해야 돼요. 주기로 여기 스크린은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해주면요 이제 또 역류호가 돼요. 옷이 역류가 되면 또 저층대 박살나죠? 맞죠? 저층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은 뭐다? 점검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막히게 되면 뭐다? 오수가 역류 내지 스크린이 청소 안에 막히면
옷의 역류나 원류가 될 수 있거든요. 역류나 원류, 원류가 발생합니다. 원류는 넘치는 거야. 역류는 거꾸로 흐르는 게 역류고, 옷의 역류나 원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막혔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화조에서 있죠. 이런, 그래서 거의 가장 비위생적이 많이 돼. 똥덩어리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폭기조로 가는 게, 탱크가 조잖아요. 폭기조. 자, 폭기는 이게 폭기예요. 폭기는 물에서는, 뭐, 급수에서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죠. 아씨, 옷을 갖다 공기에 막 뿜으면 어떡하라고. 온 동네, 똥냄새 나, 그거 아니고. 이거는 그 폭기조는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공기를 불어 넣는 거야, 여기에서는. 공기를 옷 속에 불어 넣는 게 폭기조야. 그럼 공기를 계속 막 옷을 팍 쏴주는 거야. 근데 왜 장기 폭기다? 24시간 풀로 폭기하는 거야. 계속 공기를 막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폭기라고 한다? 장기 폭기라고 합니다. 장기 폭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도 요것만 하락한 거야, 작년에. 아, 요 중에서 이거 다, 뒤에 그림 그리는 거 다 하지 말고 요거 딱 하나만, 장기 폭기 뭐, 혹시 시험 어렵게 나올 거 대비해서 할 사람은 요거 하락한 거야. 여기 공동주택과 관계된 거거든.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사입니까? 호텔 관리사예요? 공동주택 관리사입니까? 맞아? 그래서, 자, 이거, 그리고 폭기조입니다. 폭기. 폭기조로 가서, 이제 침전지. 그럼 폭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옆으로 침전하면, 이제 깔아앉혀야 되죠. 맞아? 아이, 슬러지 똥덩어리 이런 건 깔아앉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이, 똥덩어리는 빼가지고 나중에 저 똥차 와서 퍼가야 되잖아. 맞아? 아이, 똥덩어리 얘를, 그런 것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 저리, 방류하면 돼야 안 돼요. 하수도관으로. 안 되죠? 이제 침전시켜 가지고 어디로 간다? 소독. 그래서 이제 침전지에서 빼가지고 온이 저장 탱크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똥차로 퍼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침전지 가서 소독조 있죠? 탱크가 줘야죠. 소독조. 소독해가 가야 돼. 왠가면, 여러분 이거죠? 이 분해하려고 하면 뭐다? 균을 해야죠? 이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미생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미생물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말살시켜서 내보내야 돼, 물을. 미생물을 그냥 방류하면 얘가 어디입니까? 강이나 하천 가서 다 분해한다, 난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을 살균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다? 마지막이 소독조. 소독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다? 이런 염소계통의 약품을 잡아 넣어가지고 있죠? 소독해가 내보냅니다. 물을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소독해가 미생물 해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절대 변기를 갖다 산으로 청소하면 안 돼요. 이런 빌딩 같은데 막 가보 하도 청소를 안 해가 막 변기가 이렇게 돼 있죠. 막 요석도 막 붙어 있고 소변기. 그거 닦는다고 염산으로 막 빡빡 막 이렇게 마스크하고 막 빡빡 닦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염산이 들어가가고 이 균을 다 죽여버려요, 정화조에. 미생물을 다 죽여가지고요. 미생물이 죽이면요, 그냥 똥물이 그대로 나가는 거야. 미생물 죽여버리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로 미생물 배양을 하려고 해도 미생물이 배양, 균이 배양이 안 돼요. 한번 말살된 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뭘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산으로 청소하면 안 돼요. 다 죽여버립니다. 아, 제가 봤거든요. 아, 제가 저기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강의한 학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아, 그분은 항상 변기를 갖다 산으로 청소해. 왜? 끝내주기 청소 잘 되거든. 그거는 똥물을 방류하고 있는 게, 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그거 장기 폭기 방식이 바로 공동주택에 쓰는 게 장기 폭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 폭기.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뒤 넘겨보시면, 자, 페이지 388페이지, 뭐, BOD 관련된 거.
하나 그 같은 유형 문제가 1회 3회 때 한번 나왔었어요. 초창기 때 나왔고, 그래서 한번더 나왔는데 그건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BOD가 몇번 냈다 했어요? 세번 냈거든요. 총세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BOD 제거율 구하는 형태에서 이제 BOD 제거율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한번 해놨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3번 같은 건 나중에 수업을 해줄 겁니다. 부페이지 용량 구하는 이런 건 나중에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넘겨서 390페이지 보면 가스 설비. 자, 이 가스 설비 쪽은 우리가 가스. 가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가스는 사실상 이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공기 중에 일정량이 차야지 폭발하지 1%겠습니다. 공기 중에. 뭐, LPG를 사용한다. 그럼 LPG를 사용해서 공기 중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가 찼을 때 있죠? 콧대가 하원이 탁 당겨지면 폭발을 합니다. 맞죠? 너무 안 차거나 그거 이상 차게 되면 폭발을 안 해요.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폭발시킨다고 하는 인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빨리 켜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충 중간에 켜면 팍 폭발해요. 그럼 계속 시간이 질질 끌어가고 그 가스 다 나올 때까지죠. 해놓으면 폭발을 안 해요. 너무 많이 차면. 맞죠? LPG 있죠? LPG 통 가지고 프로판 가스통 있죠? 앞에 그물 내에서 이제 틀어가지고 폭발시킨다 하면요. 공기량이 일정량이 퍼센트가 있으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만 딱 찾을 그때만 폭발하고 너무 폭발 안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어가 계속 다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차도 폭발을 안 합니다. 그 사이가 돼야 돼. 몇 프로? 아이 표로 떼질 까먹었다. 몇 프로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가스 전공 5%에서 22%인가? 9%에서 22%인가 모르겠다. 그 사이만 딱 찼을 때만 폭발합니다. 일정 이상 더 차면 폭발 안 합니다. LPG. 그건 일정 정도. 자, 그러면 이 가스를 이제 보시면, 가스는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을 낼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많이 냈는가 하면 그 압력 가지고 몇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391페이지 보면 거기 6번 하단에 고압 있죠. 그리고 7번에 중압, 아, 6번에 고압 있고 7번에 중압, 자, 저압 나오죠. 그래서 자, 압력을 나눌 때 가스는 저압, 중압, 고압이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압을 기준 잡든지 뭐 고압을 뭐 중압 기준 잡는 게 쉽겠죠? 저압이 있으니까. 중압은 자, 0.1 메가파스칼. 중압은 0.1 메가파스칼은 이렇게 쓰죠.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자 얼마까지다?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입니다. 1 메가파스칼 미만. 요것이 뭐다? 중압이에요. 도시가스 압력이 0.1에서 1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럼 메가파스칼 제곱미리당 얼마에 그게 가해진 역이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뉴톤 메가파스칼 단위를 다르게 나타내면 뉴톤 힘이죠. 뉴톤 퍼 제곱미리입니다. 제곱미리 얼마만에 뉴톤 힘이 가해지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무엇을 썼습니까? 압력 단위를 이거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썼었죠. 맞죠?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거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쓰지 않고, 이 단위를 안 쓰고, 무슨 단위? 메가파스칼 단위를 씁니다.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그럼 원래 아 이거 1kg 있죠? 1kg per 제곱센치 있죠? 제곱센치는 0.0987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약 0.1메가파스칼 보면 돼. 0.1. 1kg per 제곱센치가 약입니다. 약 0.1로 보면 돼. 원래 0.09 뭐87 이렇게 나가는데 그 외우기 힘드니까 약 0.1 메가파스칼로 보면 돼. 그래서 요 되고 지압은 그러면 이것이 0.2 이상이니까 이상은 요거부터 출발이니까 그래서 지압이 얼마다?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지압인 거예요. 미만. 미만은 기산점 포함하지 않죠? 미만은 기산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0.1메가파스칼은 무엇이다? 중압에 속하는 거죠. 중압. 0.1메가파스칼은. 그리고 그러면 고압은 얼마다?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럼 고압은 1메가파스칼은 어디에 속한다? 고압이란 겁니다. 고압. 고압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걸 거의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출제를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의 보호시설에 1종, 2종 보호시설 있죠? 이거 딱 한번 1회 때 냈었어요. 1회 때. 10번의 보호시설 나오죠?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 나오죠? 이거 가지고 1회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이게 그때 1회 시험 때 이거 법까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금하게 2종 보호시설 맞아요? 그러면 제2종 보호시설 있죠? 제2종 보호시설에 보시면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이 들어갑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여기에 속해요. 우리는 공동주택관리사잖아요.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게 제2종.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가 보시면 이제 도시가스에서 이제 가스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자 395페이지 LPG LPG가 395페이지 나오고 396페이지 LNG가 나옵니다. LNG.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쓰고 있는 거는 자 LPG 쓰고 있습니까? LNG 쓰고 있어요? LNG 요새 아파트 단지 거의 LNG죠. 자, 여러분 가스통 있죠? 옛날 봄베. 저 회색 있죠? 거기 LPG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용 가스레인지 쓴게 있죠? 그게 LPG입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쓰죠? 휴가 갈때 가져가잖아요. 뭐하고 가져갑니까? 이상하게 휴가 가면 그때는 소고기 안 가져가대? 돼지고기 가져가대? 밖에 나가서 소고기 잘안 구워먹죠? 아, 소고기 들고 가십니까? 한우 들고 가십니까? 이상하게. 밖에 갈 때는 거의 돼지고기를 많이 들고 가죠? 그러면, 그때, 휴대용 가스레인지 들고 가서 가스 넣는 게 뭐다? LPG입니다. 그러면, LPG는 액화 뭐다? 석유가스고요. 이건 액화 석유가스고.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온 가스를 뭐다? 액화시켜서 만든 뭐다? 액화석유가스고요. 그 반면에 LNG는 뭐다? 액화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가 LNG의 개념이 되죠. 그러면 주성분이, 보통 가스는 주성분에다 다른 것을 약간 섞어 놨어요. 섞어 놨는데, LPG는 보통 뭔가 저기 프로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판이 여러분들 이거 회색통 있죠? 가스가 프로판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판 학교 써줄까요? 시설이 HA 프로판 그리고 부탄. 그래서 여러분들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죠. 부탄가스. 부탄은 C4H10이거든요. C4 화학교 H10. 그래서 이게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가정용 했었던 거 있죠. 가스통 거기 무슨 게다? 프로판이고요. 맞죠? 그리고 부탄가스를 쓴 거예요. 부탄. 그래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가스 흡입할 때 무슨 가스 흡입합니까? 부탄가스요, 그죠? 약간 이게 중추신경을 약간 저 마비시키는 영향을 주거든. 그래, 이래 되거든. 아, 이거 통 가져가서 먹긴 그렇잖아. 너무 크잖아. 통 들어가게 맞아. 아니, 휴대하기 쉬운 게 누구보다 부탄이죠? 근데, 이거고,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 있죠? 액화천연가스가 뭔가 하면 메탄이죠. 이건 메탄. 메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방귀가스는 뭐예요? 방귀가스는? 방귀를 겁니까? 어디에서 갑니까? 여기 속해, 여기 속해. 여러분들, 뭐 석유 생산하고 뽑아요. 뭐, 인체에서 석유 생산하고 뽑는 거 아니죠? 이게 이건 메탄인 거야. 방귀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탄, 이 CH4죠? 이건 CH4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 아니,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화력은 누가, 열량은 좋아요? LPG가 좋아요, 화력은. LNG보다. 열량이 있죠? 얘가 낮습니다. 우리 탄소하고 수소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LPG하고 되는데, 근데 얘들은 비중이 프로판이 비중이 1.5예요. 1.5고 부탄이 2.0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무슨 가스다? LPG. 이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 0.6에서 0.7로 되니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험한 가스가 누가 더 위험하다? 이 LPG가 위험한 게. 왜? 누설됐을 때 바닥에 뭐 한다? 깔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건 공기보다 가벼우면 희석돼, 쉽게 문이 열리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게 가벼운 것, 가스는 밖으로 탈출하려고 해. 그런데 바닥에 체류되는 것은 뭐다? 바로 LPG가 바닥에 체류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 경보기 개념이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이 가스 경보기가. 그래서 LPG를 사용하면 바닥에서 30입니다.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고요. 이거는 천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 가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스 특성 때문에. 그래서 가스 경보기를 위에 바닥에 설치하면 LPG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장에 설치되면 뭐다? LNG가 설치된다는 겁니다. LNG는 천장에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상식 명심하십시오. 이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거는요. 부탄가스는 액화온도가 상식으로 알아.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액화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예요. 액화가 돼요. 0.5도씨. 그러면 액화온도가 0.5도씨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야지 기하가 되겠죠? 맞죠? 가스로 돼가지고 떼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보다 높아야지 기하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추운데 여러분들 휴대용 가스레인지 있죠? 얘는 추운 곳에서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음한에 막 괴롭히지 말아요. 부탄가스 가라라 했더니 갈아놨는데 하력이 신창거든. 너 가스 안 갈아넣지? 이러고 막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추울 때문 열어놓고 하면 추울 때는 잘안 나오는 거예요. 주변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하 40몇 도시 되니까 관계없고, 이거는 마이너스 160몇 도시에, 그러니까 액화 온도가. 근데 이런 가스는 관계없는데, 무슨 가스? 부탄 가스는 마이너스 0.5도씨 액화가 되니까 그 온도보다 많이 높을수록 기화가 잘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름에는 잘 나오는데, 맞죠? 봄, 가을에 나오는데, 겨울에 추운 지역에서 키우면 잘안 나오는 거, 밖에서.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괜히 막 누구 때리고 이러면 안 돼. 가스 가라앉기 때문에 가스통 안 갈았다고. 그거 또 빼가 흔들어보니까 또 잔뜩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액화석유가, 그런데 이겁니다. 저장을 할 때, 이거는 작은 용기 저장을 할수 있죠? 작은 용기 저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LNG는, 자, 이거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작은 용기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부탄 가스통이 제일 작죠? 맞죠? 부탄 작잖아요. 작은 용기 넣어가요. 휴대용 편하죠? 저 산으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기억하시고, 개념을, 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시험은 요거 가지고 나왔었어요. 공기보다 가볍니, 무겁니, 이 가지고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 기억하죠? 이 탄소가 많다는 것은, 이겁니다. 산소를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키우려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누가, 자, 떼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LPG. LPG가 산소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요, LPG 킬 때는요, 아니, 원래 가스 켤때문 열어놓고 하세요. 맞죠? 문 열어놓고. 또, 주부들, 저거 할때 싱크대에서, 자, 가스레인지 뭐 굽고 할때문 활짝 열어놓고 하세요. 문 닫고 하지 마세요. 춥다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폐암이 걸린다. 그럼 다 그거예요. 가스레인지에서 뭐 굽거나 뭐 있죠? 연기 마시고 있죠? 그걸로 해서 다 폐암 걸리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리는 사람들이. 맞아요? 분명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남편도 담배 안 피우고 간접오염도 안 했는데 폐암이 걸린 사람이 대부분 그겁니다. 가스레인지 그 주변에서 그다 흡입해서 그렇습니다. 문 열어놓고 떼세요. 항상 가스레인지 켤 때는 뭘 한다? 문을 열어놓으세요. 거기 뭘 굽든 간에, 고등을 굽든 간에, 뭐뭘 굽든 간에, 맞죠? 요리를 하든 간에. 요리에도 막 타면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을 활짝 해놓고 후드를 확 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꼭꼭. 그 특히 LPG 뗄 때는 이 LPG죠. LPG는 이 생성 가스에서 중독성 위험이 있어. 이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LPG 뗄 때는, LPG는. 명심하세요.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문을 오픈 시켜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LNG, 지금 거의 대부분 LNG를 쓰고 있죠? LNG.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휘발유를 만땅 좀 채워놓지 마세요. 조금씩 자꾸 사넣으세요. 석유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왔어. 폭락 시기가 왔어. 석유값이. 내가 저 부동산 경기 이런 거다한 번씩 이야기해 주잖아. 맞아? 석유값은 우리나라 저
저기 고평가도 되지만 있죠? 그것도 있지만 석유값이 폭락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만땅고 채워놓고 잘때안 타는 사람 만땅 채워놓으면 안 돼. 채우지 말고 지금 갈 때마다 자꾸씩 넣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차량 유지비는 좀 적게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 막 거의 비쌀 때 넣었었죠? 얼마 때 넣었습니까? 막 2천 얼마도 넘어가고 그랬죠? 뭐 저 가면 저 강남 가면 뭐 2,400원 뭐 500원인데 했어. 난 절대 강남에서 안 넣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넣으면 1,900 얼마에 넣는데 2,000원 정도에 넣는데 그 지금은 얼마 때 떨어졌습니까? 천뭐1,600 얼마까지? 오. 아니 자꾸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저거 원인도 아니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됐는데 마침 또 누가 오바마한테 덤비고 앉았어요. 아예 푸틴이 맞죠? 푸틴이 까불잖아, 맞죠? 요새 오일달러하고 가스 발팔아가지고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 망한 게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경제합니까? 경제 때문에 붕괴된 거 아닙니까? 푸틴은 이거 석유값하고 가스값 떨어지면 얘는 자동 물러나야 됩니다. 러시아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석유값하고 가스값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 정책을 돈 있는 사람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시기가 타이밍이 딱 떨어질 때 사이클입니다. 석유값이. 보시고 그래서 가스. 그래서 앞으로 만땅 채우고 다니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넣으십시오. 왜 자꾸 가격이 떨어지죠? 하나 저번에 넣었더니 또 10원 또 내렸네.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휘발유가 맞죠? 계속 떨어집니다. 아마 폭락 올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스 부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자 제일 중요한 파트는 396페이지 가스 배관 관련된 거 있죠? 이 부분 이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3번에 가스 배관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기본은 지금 내가 가스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자. 압력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 압력 개념을 자 저압 기준이 얼마? 0.1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기억하시 간단히 보시고 그러면 가정에는 지금 저압을 쓰고 있습니까? 중압입니까? 고압입니까? 중압 써야지. 고압수가 어떡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압수 가정은 중압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리고 LPG, LNG 개념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 구분 정도만 해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거기 페이지 405페이지 소방설비 관련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관계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